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의 4절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시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하늘로부터 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나옵니다. 에세네파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문헌에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지도자로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행동을 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세네파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 정도에서 만들어진 경건주의를 주장하며 보수적이며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시리아 정책에 반대하여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헬라주의 타파, 로마 정책 반대,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주의적인 생활, 유대교 부흥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동시에 조상들의 유전인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형식적인 경건주의자다. 권위의식으로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이한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경건주의를 주장하며 헬라 문화를 배격하고 로마 정책에 반대하고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 경건주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썼던 집단들이었는데, 사람들이었는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다. 돈 가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어떻든 돈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겉으로는 경건주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만, 우리 안에는 물질의 노예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이는 바리새파들의 고백이 아니라 실정이 아니라 오늘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사도계 후예임을 자처했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되었고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천사, 영생, 영혼의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납세 문제 등에 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장로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현실주의자, 물질주의자,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돈을 좋아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임명권이 그 당시에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무 권력이 크다 보니까 임기를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사람씩 증경 대제사장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사두개인으로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정치와 종교를 다 아우르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교리가 다르고 정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인 이념과 종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할 수가 없었는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연합했습니다. 이는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하여 예수를 죽인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원수였습니다. 정치적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연합하지 않고 서로를 경계하는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한 내용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표적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을 들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요나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나의 부르심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요나가 거부합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거부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6절에 7절, 15절에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때 풍랑이 일게 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제비를 뽑아서 결국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요나로 생각하는데, 요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부한, 니느웨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요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 곳으로 요나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욥바입니다. 욥바에서 출발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가야 되는데 요나는 욥바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스페인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는 중에 이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스로는 가지 못했어요. 중간 정도에서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요나는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기가 다시 니느웨로 가는 길목 항구로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결국에는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표적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서 3장 9절은 누가 생각한 얘기냐면 누가 말하는 거냐면 니느웨의 왕입니다. 니느웨의 왕이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와서 외쳤습니다.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에서부터 짐승에게까지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학자들보다, 오늘날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보다 이방신을 섬겼던 니느웨 왕이 더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니느웨 왕이 복음을 공부했을까요? 진리를 공부했을까요? 율법을 공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방인들 중에 많은 이방인들 중에 니느웨 왕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보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무속을 섬겼고 불교를 섬겼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유교적인 집안이었는데,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는데, 어떤 계시를 받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형태의 계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올 것이다.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을 잘 섬겨라. 그런 어떤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온 거예요. 선교사죠. 그 선교사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겼습니다. 머물게 했고 밥을 먹여주었고 또 집안이 괜찮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지불했고 결국에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누구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복음의 초기 사역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왕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복음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민족적인 신이 아니라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주적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조건 없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믿음으로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고 또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너희는 천기를 분별하나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기를 분별하는 것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오늘날로 이해하면 이네 가지, 다섯 가지의 부류입니다. 사회적 지혜, 정치적 동향, 경제적 동향, 사회적 정보, 교육적 정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치인입니다. 모두가 다 전문가입니다. 경제 전문가이며, 사회 전문가이며, 교육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삭하게 알수 하고 있습니다. 천기를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런 지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정보가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국가적인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소공동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호텔에 400개 객실을 전체를 얻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 경제인들, 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서로 해석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천기는 분별하나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빈곤의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너무 말씀이 많아요.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시대에는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너무 말씀이 많습니다. 방송, 유튜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앞다투어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이어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적으로도 다른 신앙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담임을 하면서 정책을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도를 줄여나가겠다. 건물도 줄이겠다.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다. 우리 교회는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는다. 다 줄였습니다. 네,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이지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걸어서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우리 큰 교회가 방송을 하면,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를 알고 그 사람을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인격과 인격이 서로 화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홍수입니다. 말씀이 홍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천기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활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빈곤을 패치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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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영적 빈곤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너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함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기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식과 정보는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그것만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이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